우리 조상들은 정월 대보름 당산제를 지내며 마을의 평안과 풍요를 기원했는데요. 국가 민속문화재 가운데 가장 오래된 당산인 부안 동문안 당산의 돌 우리상이 도난된 지 16년 만에 행박이 확인됐습니다. 한주연 기자입니다. 조선 중기 때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3m 높이의 돌로 만든 솥대, 당산입니다. 이 당산 위에 있던 돌 오리상이 2003년에 도난당한 후 다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. 돌 오리상은 가로 59cm, 세로 20cm로 화강암을 다듬어 조각됐습니다. 이 돌로 된 오리상이 거의 없습니다. 아주 소중한 저희 문화유산인데요. 특히 이 마을과 같이 이 공동체와 함께해온 아주 귀한 그런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. 지난달 돌 오리상이 충북의 한 야산에 있다는 전화를 받은 문화재청 단속반이 수색 끝에 돌 오리상을 찾았습니다. 절도범이 훔친 돌 오리상을 작물업자에게 팔아넘기려다 여의치 않자 숨겨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국가지정문화재 같은 경우는 그걸 다 알기 때문에 일단 일반 유통업자들이나 작물업자들은 그래도 쉽게 사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죠. 가면 갈수록. 부안군은 돌 오리상을 인계받아 보관한 후 전문가 자문을 받아 당산 위에 올릴 예정입니다. 돌 오리상이 도난당해 명맥이 끊겼던 마을 당산제도 다시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. 내년부터 보는 날이면 당산제를 지내고 이걸 어떻게든지 이제 우리 동네에서 잘 지켜야죠. 이제 16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온 돌 오리상. 주민들은 300년 전 모습을 되찾은 당산이 마을을 지켜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.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.